안녕하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음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음행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오늘 아침에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말고요.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성적 문제들. 저도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도 목회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일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 성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다 까발리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기사화되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다 같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이, 음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는 한 그랬습니다. 제가 성교한국이라고 하는 수련회에 갔을 때 그때 저의 조에 있었던 자매들이 한 7명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명이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세 명이. 한 명이 그것을 자기가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두 사람도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는 사람. 너무 사실 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아니면 이 그루밍 성폭행 같은 걸 보면요. 세상에서도 욕하는 그런 성폭행들이 자기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오래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 행사를 찍으셨습니다. 근데 그 찍는데 삼각대를 탁 세워놓고 탁 찍는데 그 안에 있는 테이프를 이렇게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공테이프를 들고 와야 되는데 포르노 테이프를 거기다 꽂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탁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와 함께 포르노가 탁 튀어나오니까 옆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뭐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분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이중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이중생활. 이 영지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몸과 또 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어떤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신자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아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하는 이러한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또 다른 영지주의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 포르노, 그런 야동의 시청률이 언제 가장 높아지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이후에 가장 높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따로 뭘 하냐면 그런 야동들을 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되게 높다는 것 자체가 신자들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독교인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음란한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 중에 동성애, 게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 이런 음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소리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설교하면 교회 성도들 떠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자꾸 찌르면은 그게 힘드니까 나간답니다. 그런데 게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음란함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찔리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크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경계하라고 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음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죄악들이 있는데 이 죄악에 왜 이렇게 쉽게 빠지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긴밀한 밀접한 관계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을 창기와 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데 이 몸을 빼서 이런 음란한 곳에 우리의 몸을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참 뭐냐면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경험해보고. 나 동영상을 보고,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맺어보고, 그런 경험 이후에 내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내 몸을 거기다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한몸 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고요. 또 하나는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피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유혹들이 막 오잖아요. 뭐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속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끊고, 아예 우리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산재물로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거룩함을 보고 세상과 다른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보고 이 세상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아,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아주 구시대적인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견눈질 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이런 교제하는 삶,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상의 그런 잘못된 쾌락과 즐거움이 이들을 덮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내 주셔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켜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